김종숙 여사가 그 150만 원어치 구두를 샀다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낚시 기사더라고요. 누가 보면 한 컬러에 150만 원짜리. 여러 개 다 합쳐서 150만 원. 그렇게 보이잖아요. 그렇게 보이는데. 150만 원짜리 구두 현금으로 결제. 이게 헤드라인이에요. 근데 그 기사의 안을 보면 6컬러예요. 한쪽당 한 그 25만 원. 25만 원 정도예요. 한 컬러당 2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디냐면 아까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말을 잘 못하시던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소상공 우리 시장가 갖고 정치인들이 가갖고 현금 주고 현금 영수 줄 그래줘 이거 못 하거든요. 그렇죠. 이 명 장인구도 성수동에 있는 이 장인들이 하는 수제. 구도예요. 수제구도. 예. 어르신들은 그거 신어야 돼요. 그래갖고 네. 거기서 여섯 컬레를 맞추면요. 맞아. 이왕 대통령이나 누구 비서실에서 왔는데 영수증 그, 끊어져요. 그치. 그렇게 못하죠. 그 다음에 카드 내밀고 못해요. 그렇죠. 그래서 현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드려요. 그렇게.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참아. 현금으로 주고 세금 아끼게 했다. 이거 대통령이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비서실에 그렇죠. 한 거죠. 그걸 갖고 현금 지급했다.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.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마치 그 소득을 중간에서 숨긴 것처럼 아니면 팔로한 것처럼 그냥 막 쓰고 현금으로 쓴다. 그것보다는 어디서 누가 현금 다발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네, 붙이는 거죠.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현금 썼다가 뭔지 뭔가 이상한 그렇죠, 해마라고 그렇죠. 뭐 몰아가려고 하는 네. 것 같은데요. 근데 뭐 이거 분명히 역풍문이다. 이거 네. 왜냐하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. 아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그 브러치도 그 이제 다 진술로 드러나고 네, 있고 네.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기사 썼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이거 브러치 우리가 만든 거고 이거 아니다 그거 우리가 뭐 주문 제작해 갖고 드린 거다. 근데 조선일보가 끝까지 이렇게 그거 고소요 당해야 돼요 그런. 아니 기자들은. 그리고 저 밤방송에서 봤는데 그거. 아 여사님이 좀 비싼 거 브러치 하면 안 돼요? 2만 원짜리 하는 게 더 이상하지. 제발 그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저는. 좀 짜증 나는 게 그 네. 그걸 언제 그 비싼 거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뭐 외교상 필요하면은 비싼 걸 국비로 사실 쓸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. 그렇죠.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그걸 찾아봐야지 그걸 어디다 썬 이거를 아 짜증. 아, 그리고 구두도요. 제가 나가서 사려고 보면요. 그건 평균 한 20만 원대. 20만 원 해요. 네, 아, 국산 브랜드도 아울렛가도 맞아요.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. 20만 원 넘는 게 허다하고요. 네. 백화점 가면 그냥 국산 브랜드도 그렇죠. 30만 원대예요.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왜 기사가 나올 때 보통 보면 이제 기자들의 기본이 공정과 어떤 팩트 체크잖아요. 네. 그러면 역대 대통령 사모님들 특활비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제 기억에 어릴 때 그저 노태우 부인하고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님 예, 예. 대충 훑어보면은 그쪽이 더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 그렇죠. 같은데 이 기자분들이 걔네들은 심각할 정도가 아니죠.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김정성 여사님만 타겟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제 짧은 지식으로 김건희 영부인 앞으로 영부인님의 독일 도이치 주가 주자 그거를 좀 수면을 아래로 자꾸 내리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좀 비상식적인 기사 같아요. 제가 볼 때. 일단 지금 이 옷값 관련해 가지고 이 사태를 끌고 나가고 있는 데가 뭐냐면 조선일보의 조선 NS라는 데요. 조선 NS는 조선일보도 사실 시궁창인데 여기 시궁창 중에서도 시궁창이에요. 밑에 슬러지라고 옐로우 네. 완전히 옐로 저널리즘인 거죠. 얘들은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조선일보판 가세연이다. 조선일보가 가세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 대표가 장상진이라는 기자입니다. 왜 과거에 그 조선일보 사주를 고소하러 간 그 안진걸 소장한테 이 껄렁껄렁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? 이렇게 했더니 바로 걔가 장상진이에요. 저랑 그 앞에서 마주쳤던 예, 사람. 네, 그 장상진이고요. 그 밑에 있는 애가 최훈민이라는 애인데 얘가 온 다니면서 왜 저 옛날에 조국 전 장관 따님 예, 집에 문 두드리고 들어갔던 바로 걔예요. 그 다음에 김명일. 뭐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그 인터넷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그 이런 거 일으키는 거 그래서 극우 세력 같은 그런 그 그건 내용도 없이 한마디로 이제 그 제목만 뽑아가지고
그 어그로 끄는 것만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데요. 한마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궁 조선일보다 시궁창인데 여긴 시궁창 중에 시궁창이다. 시궁창 밑에 끌 그 쌓여 있는 슬러지 같은 놈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은 나머지 언론사들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이 쓰는 걸 받아서 그냥 복붙 하고 있는 거예요. 퍼뜨려주는 거지. 예. 나머지 기자들은 그런가 보다. 뒷짐지고 있는 거죠. 아니, 나는 저기 안 끼었어. 난 안 끼었어. 그 사진 있잖아요. 네. 옷 쫙 입은 거 이렇게 쫙 붙인 거. 그거를 계속 복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명이 그걸 하면은 나머지는 가만히 앉아서 복붙하는 거 보고 있는 거 복붙만 하고 네. 그러니까 저 각사마다 있는 인터넷 언론 팀에서 그런 거 복붙해서 쓰고 그 보통 정말 기자들은 이제 뒷짐지고 있는 거죠. 나는 저기 안 끼었어라고 하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. 아니, 개인들도요. 5년치 내가 옷 입은 거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. 더 많이 나와. 장롱 뒤지면 진짜 아니 생각해봐요. 초등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 5년치 내가 입은 거 누군가가 이렇게 쫙 하면요. 나도 옷 더 많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5년치 제가 2005년이면 2017년이잖아요. 영부인이 공식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? 맞아요. 네? 170몇 벌인데 그 정도면은 제가 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. 아니 공식 행사에 비해서 똑같은 몇 번 입은 거예요. 그래서. 그런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사님이 이제 그 명품을 절대 입을 수가 없잖아요. 그게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손수 디자인을 해서 많이 입으시고 또 옷감을 사다가 또 지어서 입으신 경우도 많대요.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직접 지어 입으신 것도 많기 때문에 누구는 저는 얼굴을 뜯어 고쳐갖고 그러니까. 그게 본인은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얼굴은 취해 보여요. 아 그리고 유니폼 입었으면 좋겠어요. 영부인 앞으로 이제 유니폼 특활비 안에 그 비용을 유니폼용으로 네 유니폼으로 앞으로 입혀주세요. 영부인은 국제행사의 유니폼으로 네, 유니폼으로 대처하고 내 돈 내 사만 알아서 입으시라고 네. 하고 예. 네. 김건희 씨 유니폼 잘 어울릴 거예요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블랙 앤 화이트로. 네. 얘는 유니폼 많이 입던 분이라서. 우리 김정수 여사는 보이는 자체가 부티가 나요, 그분은. 그러니까 뭘 해도 그 값비싸 보이니까 10만 원짜리 브로치가 2억 원짜리 브로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샤넬인가요? 그 저기 그 거기 브로치 같은 거. 그 브로치는요, 사실 파는 거 아니에요. 실은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. 한정판인가요? 한정판이에요. 아. 한정판이고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. 값이 그렇죠, 2억이라고 그렇죠. 돼 있지만 사실 부르는 게 원가가 2억이라는 뜻이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. 그래갖고요. 저희가 어제 저희 직원들이랑 회의를 좀 했어요. 브로치 갖고 하도 난리 쳐서 네. 저희가 브로치를 제작할 거예요. 지금 좋은 생각이에요. 제작해갖고 우리 출연자분들한테 한정판으로 네,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네, 저희가 원가가 얼마인지 저희가 따져보니까 2만 원이 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 있잖아요. 시민들 여기 다 달고 가는데. 오 좋다. 호랑이로 해주세요. 니네가 그렇게 사치품이 명품이라고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촛불 집회 나올 때도 여기 다 달고 나오고요. 저희가 인터넷에 근데 가격을 얼마로 정할 거냐면요. 지금 화폐 단위가 가장 올라갔고 지금 망가진 데가 베네수엘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뭐 화폐를 뭐 1,000만 그 나라 단위하고 한화 약 12,800원 그런 식으로 네. 루브라도 세요 엉망이다. 네, 루브라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브로치를 제가 일단 1,000개 또는 만 개를 주문을 할 거예요. 아, 진짜로 지금 어제 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. 계획을 짜갔고요. 네, 지금 좋습니다. 제작 들어갔어요. 네.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는 이거 시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이거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. 유행. 네. 한정판인데. 네. 유행을 시키면요. 네. 야 이거 깐 새끼들 진짜 무한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거 차고요. 우리 조선일보 앞에 가가지고 시위합시다. 그렇죠. 네. 그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도 다 드리고 남자들도 다는 거야. 네. 막 어깨 하나씩. 저희가 하고 있어요.